자, 미래를 위해서님, 암 주요 치료비 두 배? 와, 체증형인가요? 네, 체증형으로 나중에 두 배로 되는 게 아니고, 가입하고 나중에 암 진단받고 5년간만 보장이 되잖아요. 기존에 보험사는 1억 했을 때 1억. 그렇게 해서 5년간 최대 5억까지 보장이 되지만, 이 상품은 최대 1억 5천으로 5년까지 7억 5천 플러스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1억 합산해서 8억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제안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 보험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여기 보시면 네, 50세 기준인데요. 지금 50세 남성 기준이에요. 저 보험왕 또 갱신형 싫어하잖아요. 비갱신형으로 20년 나 90세 만기. 아, 보험료가 36,000원입니다. 일단 뭐든지 이 밑에까지는 기본 계약이에요. 기본 계약.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기존엔 1억 있었잖아요. 요거 하나만 넣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5천만 원짜리가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1억 5천. 그래서 1억 5천 하는데 보험료가 36,000원. 기존에 타사에 1억 있는 사람들은 5천만 원만 따로 가입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DB걸로 1억 5천 통 크게 넣으셔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자, 50세 남성 기준으로 가입 제안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가입 서기서야 빨리 나와라. 머리 아프다. 네. 눈이 그냥 아프네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계약. 20년 나 90세 만기. 지금 상해 구장에 20%부터 100%. 이게 기본이죠. 100만 원 넣어드렸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암 진단비 100만 원. 최소로 이거는 의무예요. 그 상급 종합병원 2상급에서 내가 1000만 원 이상일 때 지금 여기서부터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1억이면 1억까지 최대 지금 1억 한도로 넣어드렸고, 이 5000만 원은 뭐냐면 암 주요 치료비 최대 5천까지. 1000이면 1000, 2000이면 2000, 3000이면 3000, 4000이면 4000, 5000이면 5000. 위아래에 둘다 같이 보장이 돼요. 1000이면 1000, 2000까지 보장이 되죠. 그래서 5000이면 5000, 5000, 최대 1억까지. 근데 6000부터는 여기 위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입하는데 50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3만 원대 중반이다. 자,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여성 기준일 때 19,000원으로 20년 나 90세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좀 전에 남성 50세 남성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저 보험왕이 아까 전에 암 주요 치료비 5년간 1억 기존에 있는 거랑 또 5천만 원, 1000만 원부터 5천만 원 중복해서 최대 1억 5천까지 5년간 7억 5천까지 보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밑에는 뭐냐면 암 주요 치료비예요. 이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이죠. 정액형. 그래서 내가 암으로 인해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했다. 5년에 딱한 번이라도 했으면 1000만 원이 최대 5년간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5천만 원까지. 물론 이거는 1억까지, 이거는 2천까지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넣었을 때 29,000원 보험료가 매우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2천만 원 올리면 58,000원, 59,000원 나오겠네요. 그럼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66,000원에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그래서 1000만 원 같이 넣은 금액이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로 69,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 이거 표준체입니다. 50세 여성 기준의 표준체에서 밑에는 다 기본 계약,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1억을 5년간, 그래서 5억까지죠. 그리고 또 하나 5천만 원을 5년간, 그래서 총이두개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1억, 7억, 5천까지. 7억,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암 수술, 방사선 약물, 방사선 치료비, 요런 걸로 인해서 내가 1년에 한 번만 치료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그 다음에 또 갔다. 그러면은 또 1000. 그 다음에 또 갔다. 그러면 또 1000. 그 다음에 또 갔다. 또 1000. 네, 또 1000. 이렇게 해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료는 19,000원.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싼 편은 아니에요. 이거 같이 넣게 되면 39,000원에 가입이 가능하고 여성 50세 여성 기준으로 39,000원. 아, 39,000원 보험료 비싸. 그럼 19,000원에 일단은 7억 5천까지 암 주요 치료비 1억 5천원을 5년간. 그래서 7억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19,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보호망 나는 뭐 자궁이나 유방 섬유 선종 그 물혹이 있는데 추적한 차례 이거 고지하면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정기간 부담보로 가입이 되잖아. 네, 맞아요. 그럴 때는 355 유병자보험. 근데 오늘 저 보호망이 추천해 주는 상품은 365 플랜이에요. 365보다 약 몇 프로 저렴한 10% 저렴한 365 플랜으로 저 보호망이 50세 남성 기준으로 바로 지금 비갱신형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까 전에 표준체랑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유병자 365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는 거.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네, 위에 암 진단비 이거는 기본형이고요. 그 다음에 암 주요 치료비 최대 실손보상 1000만원 때 2000, 2000원 때 4000, 4000만원 썼을 때 뭐 8000, 그리고 최대 5000까지 썼을 때 1억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6000만원부터는 위에서만 나오죠. 위에. 그래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5년간 받을 수 있는 실손보상, 비례보상, 암 주요 치료비. 이렇게 해서 50세 남성 20년나 90세 만기로 35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50세 여성 365 간편보험이에요. 어? 17,000원 이게 맞아? 맞아요. 365 17,000원으로 일단은 표준체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상급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죠. 1억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365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시면 17,000원에 여성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50대 남성보다 거의 2분의 1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원에 1억 5천까지.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뭐 중입자, 그래서 병원비가 5천만 썼다. 그 5천만 원만 나오고 3천이면 3천 이렇게 1대1로 나왔지만 DB 손해보험은 최대 5천까지는 두 배 주는 1억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중입자 치료 받았다.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으면 1억 나와서 5천만 원은 병원비 쓰시고 5천만 원은 내 용돈을 쓰시면 된다. 하지만 6천부터 1억까지는 똑같이 1대1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50세 여성 20년나 90세 비갱신형으로 365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시면 17,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50세 남성. 아까 전에 암 주요 치료비 1억 5천만 넣어드렸는데 이번에는 1억 5천 플러스 암 주요 치료비 5년간 1000만원짜리 5년간 이렇게 넣었을 때는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네요. 7만 3천원 나옵니다. 7만 3천원. 이렇게 보시면 위에까지는 다 주계약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억 5천. 1억 5천은 말씀드렸어요. 5년간 1억 5천 곱하기 5년. 7억 5천까지 보장이 되고 이 1000만원은 내가 암으로 인해서 수술이나 아니면 항암 방사선이든 아니면은 약물치료든 네, 수방약 그래서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약물치료든 하면 지금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나온다는 거. 5년간 그렇게 넣으면 50세 남성 기준으로 7만 3천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다음은 50세 여성. 네, 365 간편보험이에요. 365 간편보험을 해서 역시 1억 5천만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 1억 5천만원만 넣었을 때 아까 얼마였죠? 보험료가 17,000원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됐죠? 여기다가 아, 난 암보험이 없어. 근데 암치료 받으면 너 5년간 받을 것 같아. 1000만원으로 5년간 받고 싶어. 5천까지. 물론 1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보험료가 2만원이 아니고 2배로 한 4만원 나오겠죠? 2만원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암주요치료비 정액형 1000만원에 5년간 5천 그리고 실손보상 비례형으로 1억 5천 곱하기 5년 7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만 119원으로 50세 여성 20년나 90세 만기로 정액형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상급종합병원 암주요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암주요치료비는 잊어라. 기존에는 암주요치료비 1억을 5년간 줬다면 지금은
암 주요 치료비 최대 7억 5천까지 5년간 나오기 때문에 5년에 5억보다는 5년에 7억 5천이 좀 더 좋을 수가 있고, 본인 부담금도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일단은 타사는 5천만 할 때 5천만 원 나오지만 5천이면 1억까지 DB 손해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미친 대박. 특히 40세 같은 경우는 만 원으로 상급 종합병원, 그래서 만 원 줄게 두 배 다 오. 그래서 기존에 암 주요 치료비 1억 있는 사람들은 5천만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암 상급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통원이든 입원이든 수술을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나오는 상급 종합병원 같이 넣으시게 되면 단돈 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비야 디비야. 예, 두꺼봐 두꺼봐 아니죠. 보망 보망 만원 줄게 두 배로 다 오시러. 네, 왜죠? 네. 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연간 본인 부담금,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썼을 때 1000만원만 나와요. 5000이었을 때 5000만원만 나오는데요. 4900이면 4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400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3900이면 100만원 더 아쉬워서 3000만원밖에 안 나오고요. 하지만 DB는 1000만원 썼을 때 2000만원 나오고, 2000 썼을 때 4000, 3000일 때 6000, 4000일 때 8000, 5000일 때 1억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비급여 항암제 평균 금액은 3000만원이에요. 근데 타사는 그러면 3000만원 썼으면 3000만원 나오지만 DB는 6000만원 나오기 때문에 3000만원 용돈으로 쓰셔라. 연간 본인 부담금 3000만원 이상 구간 시 DB 손해보험은 6000만원 나오고 타사는 30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암 주요 치료비 가입했는데 또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암 환자의 70%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업계 최초로 DB손해보험이 상급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암 주요 치료비 기존보다는 약 30% 저렴하고, 30% 저렴하면 보장이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최대 5년간 7억 5천, 1억 5천 곱하기 5년이니까 7억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연간 본인 부담금 5천만 원 미만 구간시까지는 기존의 암 주요 치료비와 상급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5천만 원 같이 두 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단돈 만 원대로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 5천만 원만 딱 특약만 넣었다. 그리고 질병 수술비 딱 100만 원만 넣었다. 365 유병자 간편보험도 12,000원, 경증 우대 355 보험도 13,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표준체도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